16강까지 했죠? 16강까지 했죠? 16강 17강할 차례인가? 16강을 써먹어야 돼. 야, 오늘 3강 다 하자고요? 네. 네, 좋습니다. 엔강. 빨리 나가야죠. 네. 잡소리 없이. 자, 그러면 16강의 리딩 1, CJ 융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네. 분석 심리학. 자, after working with Freud for some time. 프로이드와 한동안 작업을 한 후에 CJ 융은 developed his own theory.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Which, 그런데 그 이론을,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론을 해서 얘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리고 which he called, 그는 불렀습니다. 그는 불렀는데 여기 목적어가 이 앞에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analytical, 그죠? 뭐지?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을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네, 채원이가 오줌 마렵대요. 네. 아, 왜 이래? 기회를 따로 간다. 아, 왜 이래? 기회를 만들어줬잖아. 아, 자, 계속적 꽃대는요. 계속적 꽃대는 관계대명사 데트도 쓰지 않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도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프로이드와 한동안 작업을 한 뒤에 CJ 융은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런데 그 이론을 그는 불렀습니다. Analytical Psychology, 분석 심리학 or 혹은 The Psychology of Complexes, 콤플렉스 심리학이라 불렀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Jung divided the unconscious into two forms. 그래서 여기에 핵심어가 뭐예요? 바로 무의식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Unconscious. 여러분들이 더 플러스 형용사 그러면 둘 중 하나죠? 하나는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를 가리키고요. 여기서는 뭐를 가리켜? 아, 추상명사를 가리키죠.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그래서 아 무의식이라는. 그래서 융은 무의식을 두 가지 형태들로 나누었습니다. Divide A into B가 돼서 됐어요? 자, 두 가지 형태인데 콜론이 있잖아요. 콜론은 무슨 띠리라고요? 콜론은 정답이 뒤에 자주 나오는데 즉, 그런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아, that is to say라고 하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 두 가지 형태는 뭐냐면요. equal인 거야, 한마디로 수학 기호로 따지면. namely, so to speak, 말하자면 또는 in other words,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해주자면 그러니까 personal and collective, 아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의식 그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던 겁니다. 분석 심리학에서요. 그럼 here, 여기에서 the personal unconscious, 개인적인 무의식은 roughly 하면 대략, 그죠? 대략 corresponds to, 일치하다, corresponds to Freud's idea of the unconscious. 아,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대한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슨 차이야? 바로 which. 그런데 그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는 생각은 contains,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individual's forgotten thoughts and feelings or repressed thoughts and feelings. 개인의 잊혀졌거나 억압된 생각이나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거는 이제 융이나 프로이드나 공통적이라는 얘기죠. 억압된 기억해두세요. repress. 이게 보통은 억제하다. 억제되니 더 좋은데, 뭐 억압이라고 했는데요. 그죠? press는 누르는 건데, 못 나오도록 이렇게 repress 하는 겁니다. 이게 뒤로 못 나오게 누르는 거. 위에서 누르는 건 뭐예요? oppress. 이게 억압이죠. 탄압, suppress. 얘네들이 보통 억압하다, 뭐 탄압하다, 억제하다 이렇게 쓰이는 애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냥 억압된 이라는 PP로 쓰인 거죠. ED가 붙어서.
repressed. 세 개 다 써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 거예요. 네. 아, 항상 플러스 복수 명사는 우리가 자주 이런 거 보죠. 왜? The rich 그러면 rich people을 가리키고. 그런데 여기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인데 무의식인 사람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이라는 추상 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어. 이건 동사고 여기 ed 붙어서 PP쓰인 거예요. The repressed. 잊혀졌거나 억압된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을 포함한다. 이게 됩니까?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에 대한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는 건 바로 그 개인적인 무의식 말이에요. 우리가 꿈에서 꿈을 꾸는 이유는 내가 한창 전에 아주 그냥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그 억제되었던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고. 근데 맞는데 꿈에서. 나도 떨어져. 이 현실에서 먹고 싶은 걸 참았던 게 꿈에 나타나. 키 떨어지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이제 키 크는 꿈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벌레 나온 거. 그건 아니야. 꿈을 거의 안 꾸는. 동물들이 커져 있고 나보다. 꿈이 제일 대박 꿈이 되려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돼지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아 이제 로또 1등. 그러니까 복권에 1등 되는 사람들이 주로 꾸는 꿈을 보아보면 돼지 꿈, 똥꿈, 똥, 그렇죠. 그러면서 똥을 싸면서 돼지로 변신해서 똥을 싸면서 나오고, 그리고 집이 막 불타는 곳에서 나오면 또 좋고요.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여의주를 입에 물고 돼지가, 그리고 용이 그 뒤에 막 승천하고 있고. 이게 뭐야? 뒤죽박죽 꿈이죠. 개꿈인데. 자, 됐어요? 그래서 반면에 on the other hand, by contrast, in contrast 이런 정도죠. 반면에 the collective unconscious 집단적인 무의식은 is shared by all of humanity 모든 인류에 의해서 공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CJ 융의 이게 큰 업적인 거죠. 그럼 its content, 아 그것의 내용은, 즉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is independent of 무엇 무엇과 상관이 없는 a person's culture, 한 사람의 문화나 ethnicity, 민족성이죠. 민족성이나 or life history, 삶의 이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many basic human themes, 많은 기본적인 인간의 테마, 즉 주제들은 can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in legends and fairy tales, 바로 전설이나 동화 같은 것에서 많은 인간들의 주제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these so-called archetypes, archetypes가 뭐예요? 원형. 원형이라는 건 우리의 유전자 속에, 그죠? 내재되어 있는 조상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다 곰의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곰하고 호랑이하고 인간이 되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호랑이는 뛰쳐나왔고 곰은 끝까지 마늘하고 쑥을 먹고 인간이 돼서 우리의 조상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엔 다 곰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 걸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씨들은 다 알에서 태어난 조상을, 그죠? 가지고 있죠. 네. 우씨는 소 우자고 그런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김씨는 거북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함씨는 함에서 태어나. 근데 사실 그래요.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그 왕을 이제 마치 높은 존재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얘기고. 그러한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그 뒤에 나오죠. 이러한 소위 원형이라는 것들은 are similar, 비슷합니다. across diverse cultures and time periods, 모든 다양한 문화와 그러한 시기들에 걸쳐서, 그게 바로 across의 개념이죠. 무엇무엇에 걸쳐서니까 전부 다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문화권들과, diverse로도 읽고요. diverse로도 있습니다. 영국식, 미국식 차이에요. Direction, direction 그러기도 해요. 제가 됐네요. 됐는데. 요즘은 그 발음이 advertisement 그러기도 하는데요. 토익에서는 또 뭐 있지? 뭐
보장된 게 없습니다. 쌤 머저리티 있잖아요. 그때 네. 나온 거 그거 했을 때 메이저리티 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쌤 여기 있어요. 앞으로 이제 들어본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보통 우리가 모음 앞에서는 D라고 읽는다고 하지만 자음인데도 그 사람이 D라고 읽는 네이티브도 되게 많고요. 네. 스펠이 머리에 떠오르죠.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Some examples of these archetypes 이러한 원형들의 몇 가지 예들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Characters such as heroes and monsters 영웅들이나 괴물들과 같은 그러한 등장인물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깨비라는 특이한 귀신이 있죠. 서양에는 좀비라는 그러한 괴물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다 그러한 영웅이나 이러한 괴물들을 가지고 있다. 됐어요? 그래서 아키타이스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설 동화. 이건 뭐 교과서 문제였으니까. 궁금한 건 한번 쭉 훑어봅니다. 리딩 1이었고요. CJ 융의 분석 심리의 학. 대학에 가면 아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 네. 왜 저만 리딩2 넣어주셨어요? 아. 리딩2 있는 사람 있었는데, 진짜로? 아니, 얘가 리딩2가 거기 있어가지고, 당연히 없는 건 줄 그냥 외웠는데. 저만 있어요. 판토끼와 지석기는 설치류인데, 있는 둘 다. 리딩2를 빼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외웠어요. 아니, 이름이 지령이면 웃기지 않겠어? 너무 지령이. 지령아. 자, 오늘 다영이가 좀 업이 돼 있네. 예산짝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산. 예산짜는 것에 이제, 예산의 실패를 하는 이유가 너무 기대치를 커서 예산을 성공적으로 짜기 위해선 작은 계획을 세워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키워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순서나 문장 넣기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한 질문 같은데. 자, creating a budget. 그래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is an incredibly difficult.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But, 하지만, the place where most people fail 이래야 되겠죠? The place where인데요. 선행사가 the place다 보니까 이게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is 하고, 원래 동사의 where 절이 주어를 쓸 수 없는데, 해석이 고수로 됩니다. 곧. 왜냐하면 더 플레이스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간단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은 is 바로 이 부분입니다. trying to 또는 to try to 해도 보어 자리니까 상관이 없겠죠. So, trying to maintain the budget 아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maintain 유지하는 거죠. maintain 보통은 우리가 아 그걸 고수하다 그래서 stick to라든지 adhere to 아니면 cling to 이렇게 뭔가 계속 그걸 유지하다 할 때 원래 keep 이게 그냥 유지하다인데 우리를 고수하다 할 땐 to도 붙이기도 해요 자동사처럼 그래서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은 그럼 이제 one of the biggest budget killers 아 가장 큰 예산 실패하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 킬러라고 표현해놨네요 가장 큰 예산을 실패하게 만드는 녀석들 중에 하나가 is unrealistic expectation 포인트 자리입니다 realistic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unrealistic 비현실적인 왜요? 비현실적인 예상입니다 기대입니다. 그죠? 예상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용돈 아껴서 자동차 사야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동차 살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 돈도 안 쓸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if you set your sights라고 해놨어요. 우리도 보통 너 눈높이가 너무 높아 그러죠? 아, 이 sights를 목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말처럼 눈높이에요. 목표가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 눈높이를 too high,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you only become discouraged. 여러분은 그저 낙담만 하게 됩니다. When you fail to reach
fail to reach라는 건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죠. 뭐뭐하는데 실패하다 그거보다는요 그냥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수어처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reach라는 녀석이 타동사니까 아 이런 거 쓰지 말고 네 이게 뭐예요? 틀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요. 그 목표 말하겠죠. 여러분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낙담만 하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when you fail to reach them. 그럼 while. 자,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while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에 라는 해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끕니다. 양보의 부사절이 나오는 이유는 아 뒤에 요지를 쓰려고 하는 게 글 쓰는 사람의 writing skill이에요. 일목태를 함으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기술이죠. 그럼 while it is admirable of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admire, 그죠? 감탄하다, 존경하다, 칭송하다 이런 거니까 admirable이니까 칭송할 만한 한마디로 great, 훌륭한입니다. So while it is admirable 할 때 it는 가짜 주어. 그럼 to try and accomplish great things죠. 아주 훌륭한 것들을 시도해서 성취하는 것은 to try and accomplish great things가 진짜 주어니까요. 훌륭한 것들을 시도해서 성취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겁니다. You need to set goals. 여러분은 목표를 세워야만 하는데 that are challenging yet realistic. 이 부분이 또 핵심이죠.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실패하니까 챌린징이라는 건 아 조금 어려워요. 도전적이지만 뭐한? 현실적. 그렇죠. 아까 unrealistic에 맞는데 현실적인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난 무조건 400점이야 수능 400점. 난 내신 같은 거 안 해. 수능 400점으로 난 대학 갈 거야. 이런 놈들이 1학년 남자애들 중에 되게 많거든요. 내신을 막 연락이 해요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중간고사를 딱 봐요 그러더니 그래 난 정시야 버려버리죠 그러고 인생 망하죠 아니죠 그러고 고등학교를 4년 다니는 거죠 심한 아이는 5년도 다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수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수능도 안 보고 내신도 안 보고 적성검사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목표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세워도 안 되지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도전적이지만 현실적인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게 주제문이었던 거야. 알겠니? 아주 훌륭한 것들을 세워서 성취하면 좋긴 좋지 훌륭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One way to do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One way to do this. This라는 거? 그겁니다. To set goals that are challenging yet realistic이죠. 도전적이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is to start very small. 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With short time frames. 짧은 기간으로 꽤 작은 목표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if you create smaller achievable goals, achievable 그게 뭐랑 비슷한 거야 문맥적으로 achievable이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작지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을 만든다면 그것도 over the coming months, 그렇지? 다가오는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좀 더 작지만 성취 가능한 목표들을 만들게 된다면. You are likely to 그러면 뭐뭐 할 것 같은데 more likely to니까요. You are more likely to accomplish them. 여러분은 그 좀 더 작지만 성취 가능한 목표 그걸 댐으로 받았죠. Smaller achievable goals. 그 목표들을 좀 더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Smaller achievable goals.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도전적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됐어요? Then, 그러고 나서 build upon those goals. 그 위에 쌓아서, 그러한 목표들 위에 더 쌓아서 to set your sight a little higher. 여러분의 눈높이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하세요. 그죠? Sight는 goals 대신에 쓴 거라고 했습니다. 눈높이 목표.
처음부터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조금 조금씩 쌓아나가라. 그럼 this not only helps 또 나왔습니다. 우리 연습하던 거. 그럼 not only를 앞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되겠니? not only this helps가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부정어구가 나오면 의문문 형태라 그랬죠? 이거를 의문문 형태로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의문문으로. 그렇습니다. Does this help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help 쓰니까 keep도 되겠지만 to keep도 되겠죠. keep your financial goals manageable. 여러분의 재정적인 목표를 관리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can be extra motivation 추가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to stick to로 나왔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maintain 했죠. 여러분이 보시면 뭐야? 첫 문장에서 이걸 썼는데 마지막에도 또 쓰는 것보다는 재언급을 할 테니까 이걸 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재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락은 독해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보라는 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독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오로지 딱 하나의 주제만 다루니까 주제판만 잘하면 대의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빈칸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빈칸 나왔네? 주제 문제네? 제목 문제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스스로 이렇게 치지만 않아요. 됐니? 네. 그래서 여러분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동기 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디스가 뭔데요? 작은 목표 위에 그죠? 더 큰 목표를 세워나가는 차츰차츰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해답이란 얘기죠. 여러분이 선생님 가끔 얘기해주는데 브라이언 스페이시라는 사람의 뭐 한글로 써도 브라이언 스페이시 나오니까요. 물론 자살하려다가 이 사람도 다 자기 인생은 다 꼬인 거예요.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죽기 전에 너무 억울해서 딱 쳐다보니까 세계 최고의 막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 자기 망한 거야.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비법을 갖다가 썼어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고 세계적인 지금 트레이딩이 뭐가 됐어요? 컨설턴트가 됐어요. 돈 많이 벌어요? LG에 와서 1시간 강의로 10억을 받아갑니다. 우와. 10억도 작은 돈이에요. LG의 생산력을 10조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와. 그런데 네. 궁금해요? 제가 들은 어떤 강의에서 네. 어떤 사람이 성공 비법을 듣고 어떤 사람이 성공 비법을 듣고 네. 그 사람이 성공 비법을 따라 한다고 해서 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건 있겠죠, 물론. 근데 어쨌든 목표를 쓰고 그 사람이 근데 보통 호텔에 불러서 사람들한테 목표를 한 장의 종이를 주면서 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방법만 알려주면 거기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1년 목표도 좋고 10년 목표도 좋고 뭐 평생의 목표도 좋으니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을 거기서 묵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채워서 오라고 시킵니다. 하루를 묵으면서 이걸 채워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따위 걸 내가 뭐 채운다고 내 꿈이 이루어져? 안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채워서 오면은 여기에 빼곡하게 찹니다. 앞뒤로. 근데 놀랍게도 그거를 하나씩 지워서 차근차근 하면 다음 해에 그 사람들이 원하던 1년 목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그 디너실 오거든요. 선생님도 그걸 해봤어요. 쓸 때랑 안 쓸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스테이시 이 동영상 관련 읽으면서 그 중력 이론이라는 것도 꼭 한번 보세요. 동영상.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은 자기의 이 뇌를 지구와 똑같은 중력으로 철저하게 무장해 갖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뇌로 다 끌어들인대요. 웃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끌려가서 세계인들이 다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5번씩 매일같이 목표를 적는 건
그 말하면 잔소리고. 그러면 너 지나가는 차에 번호들도 다 외울 거야? 맛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 이런 거지. 자, 그 다음 가보죠. 빅미딩 툴의 노동의 변천사입니다. 노동의 변천사,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자, in the days before the era of big industry. 아, 대규모 산업 시대 이전 시절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orked for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즉, they farmed land, 그들은 땅을 경작했고, 왜? To produce food for their families,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땅을 경작도 했고요. Or made things and provided services that they could exchange for money. 여기 보세요. Made things 하는 거고요. Made things and provided services. 그죠? 그리고 that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들은 하나인데 선행사가 두 개예요. 그죠? 그리고 네, there are 어디에요? That they could exchange. Exchange라는 게 교환하는 건데 exchange의 목적어가 없고요. For money. 돈을 받기 위해서 exchange A for B, A를 B와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기도 했고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 거예요. 관계대명사들은 하나인데 그저 앞에 문장 두 개가 병렬되면서 선행사는 따로따로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도 했다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막 짐도 실어서 니어카도 끌어줬고 인력과 같은 것도. 그럼 from the 1700s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1700s 그러면 더가 보통 붙고요. 몇 세기예요? 18세기가 되겠죠. 내용에 취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00년대부터라는 얘기는 내용에 취해서는 18세기부터 the situation changed. 아,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Small farms, 작은 농장들은 began to disappear. Disappear, 수동 패스면 안 되는 동사죠. 그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Vanish.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지 말아라. 그죠? 그냥 사라지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ED를 붙이지 말고 PPP 하지 마라. So bega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했고, and 그리고 people worked for rich landowners instead. 대신에, 그지? 그 small farms 대신에 사람들은 토지 소유주라고 하지만 그냥 간단히 지주라고 하죠. 땅 주인. 지주. 부유한 지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나온 게 흔히 우리가 영단어에서 소장농이라는 거예요. 소장농이라는 건 자기 땅이 아닌데, 그럼 땅이 없으니까 농사 어떻게 하죠? 빌려. 땅 주인한테 빌려서 20가마니를 내가 쌀을 얻으면 20가마니 중에 6가마니를 그냥 줘요. 그럼 땅 주인은 가마니 땅만 빌려주고 6가마니를 버니까 나머지 14가마니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소장농이 생긴 겁니다. 자, 대신에 땅 주인을, 부유한 땅 주인을 위해 일을 했고요. 그럼 more people moved to the growing cities.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migrated 나왔었잖아요. 그죠? 뭐 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주로 떠났다는 거로 했었는데 migrated to 마찬가지겠죠. 점점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many of them, 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worked for firms, companies죠, firms,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in large factories, 큰 공장에 있는 그러한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they were paid money. 그들은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전치사죠. 그러니까 how many items 의문사, they 주어, made 동사, 간접 의문문.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그들이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자동차도 막 여러 대 만들어서 근데 포드가 그렇게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업으로 하기 전까지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돈을 많이 받았죠. 자, 그랬는데 their working conditions, 그런데 그들의 근무 여건은 were often poor, 종종 열악했고 and wages
were low. 이게 were가 생략된 거로 보는 게 자연스럽죠. 임금은 낮았습니다. 근데 low를 동사로 보면 적어도 과거 동사가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아까는 착각을 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wages were low. 임금도 낮았습니다. If a worker protested, 만약에 근로자가 항의를 했다면 the employer could fire him or her. 그 고용주는 그를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지하철 파업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조사한데. 바로 그것 때문이죠. 성과 연봉제. 완전 참. 아니면 성과가 저조한 사람들은 퇴출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취지는 좋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주겠다 뭐 이런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그죠? 잘려 나갈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운전을 하더라도 그게 성과가 있어요. 점수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런 경우 있죠. 문이 제대로 딱 이렇게 서야 되는데 문이 좀 위치가 안 맞게 쓴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게 다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의 들어오거나. 그렇죠. 민원도 들어오고 그게 다 그리고 기록이 돼요. 그런데 네. 그거가 원래 기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 세우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정신 좀 그렇네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내가 뭐 이렇게 하기 싫어서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고과 여러분이 나중에도 해보겠지만 지금 학교 생활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결석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결근이 없는지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근을 한다든지 여자들한테도 불리해요. 휴가를 또 자주 쓴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나름대로의 매뉴얼에 따라서 회사. 그리고 말대로 그런 기준이 거의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차 없이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이 머리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원래 삼성은 노조가 없기로 유명했죠. 그러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원들의 노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 노조를 죽여버리라고. 기가 막힌 머리를 썼는데 회사원들이 노조가 삼성을 칭송하는 노조예요. 그렇죠. 회사 편 노조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일부러 회사 측에서. 굉장히 복지가 좋아요. 선생님도 그 삼성 가족들이 좀 많아서 우리 누나, 여동생, 매형 그래갖고 그때 뭐 아주 끝내줬죠.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고 그 뭐예요? 물놀이 하는데 캐리비언베이 가면은 아무런 돈 안 내고도 이렇게 가족 삼성 배치 하나 딱 달고 들어가면요 식권부터 해서 다 나와요.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리고 걔네들은 자기개발비가 나오고 우리 매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에서 일했는데 대학도 삼성 재학이 있어요. 삼성에. 애들 학비도. 고등학교 때 게임하는 대신에 어플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면 삼성에서 데리고 갑니다. 삼성고. 그리고 대학 보내줘요. 최근에 무슨 뭐 성대가 서울대보다 훨씬 더 각광받는 이유가 삼성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대학원도 그렇고. 어쨌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과도 중요한데 근데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삼성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후배 중에 우리 뭐 지켜봤지만 거의 한 명이 사장처럼 움직여야 되고 주 5일째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 내내 일을 해요. 그 성과를 위해서. 그만큼 개인의 삶이 치열해요. 가장 중인 건데 5억원씩 세우는데. 자, 그래서 지금 C에 어디까지가 써요? 메이지스 로까지 프로테스티드, 아 해고까지 있네요. The beginning in the 1800s에서 1800년대니까 19세기 초에 workers began to organize themselves. organize에 Z 쓴거 보니까 미국인이네요. 그죠? 아, 근로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애들은 organize에 S 대신에 S를 좀 써요. 우와, organize에 S도 써요? 네. 선생님도 깜짝 놀랐던 게 practice 하면 뭘 써요? 이렇게 보통 쓰죠. 영국 애들은 이거 써요. 이건 영국, 이건 미국. 우리 과거 때 미국 영어를 뭐 지향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맞는 거예요. 미국 영어, 영국 영어가 달라서 놀라지 말고 이렇게 쓰이나? 영국에서는.
그래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왜? To fight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더 좋은 근로 여건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단이 뭐예요? The groups they formed. They formed의 목적어가 선행사 그룹스니까 데트나 위치가 생략된 거죠. 그들이 조직했던 그 그룹은 집단은 were sometimes called unions. 때때로 조합이라고 불리었습니다. The different unions, 다양한 조합들은 wanted different things, 다양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So their demands often included, 그런데 그 조합들의 요구들은 종종 포함시켰습니다. Higher wages, 더 높은 임금과 shorter working days, 더 짧은 근무 일수와 and safer working condition, 더 안전한 근로 여건, 이런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 근로 여건을 얘기해주면 프랑스인들은 니네 뭐하냐? 혁명이 일으켜. 혁명. 네, 혁명 정신이 투철한 녀석들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렇게 사람들 노조나 바꿔야 되는 거 보고 가요. 세요. 프랑스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파업도. 뭐? 지하철 아예 운행 끝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무슨 뭐 출퇴근 시간에 정상, 그지? 운행 시킨다고 이렇게 타협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나치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을 디딘 놈 있으면 다 쏴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저 나라가 그 정신이에요. 대혁명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처럼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일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다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한테 꿋꿋하게 저항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내가 들은 바로는 한용운님 한 분이 일단 계시고요. 윤동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 몇 분. 그래서 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유관순 누나처럼 진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서 제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친일파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저는 네. 나 혼자 애국심 지키자고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없어.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나라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막상 닥쳤을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많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그 데모하는 학생운동에 그 친구들이 정치 색깔이 짙다 하더라도 인정을 했어요. 왜? 항일정신의 그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은 친구들임을 알았으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6강의 마지막입니다. 이익 집단이네요. 오늘은 배속이가 좀 정치적인. 진짜 이완인 손자로 배정을 다녔대요. 어? 이완인 손자 배정을 다녀서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나 되게 매수 사람이 좀 이완인 을사조약 때 늑약이에요. 네, 뭐 어쨌든간에 뭐 일본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이 대통령도 된 나라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뭐 특수사항은 있었겠지만 과거는 과거고요. 또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보면 되니까. 이상형 독립문제 세웠대요. 불쌤도 너무 끝났대요. 옆에 쓰여 뭐라고? 그치, 이제 한쪽 면이 더 중요한 거니까. 역사는 두드러진 걸 이완용이가 팔았다기보단 사실 뭐 김구 선생님에 대한 뭐 좋은 쪽과 나쁜 쪽이 굉장히 많아서 역사가 돼 선생님이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래도 나와 있잖아. 역사쌤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잖아. 달라. 역사는 하는 자. 뭐야? 네. 근데 이거 보정 났어요. 그래서 화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말은 나오네. 말은 나오네. 아, 술이 나오시면 돼요, 술이. 아, 우리 벌써. 자, 16강의 이익 집단입니다. 자, 유나가 초원을 건드렸어? 아니, 근데 얘가요, 얘를 건드리는 것까지는 그래요. 그냥 같이 조금 부었지는데 얘가 얘한테 덤비는 거 보세요. 얘가 제 뺨 때린 거 진짜. 아니야. 뺨을 때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진짜 간이 대박 터져 나왔구나. 저한테 엿에 날려가지고. 저는 그래서요. 선생님 가만히 살아요. 안 덤비고. 아니 저랑 친구랑 학교에서 건드렸다가
한 10분 동안 도망다녔거든요, 피해서. 근데 결국은 맞았어요. 근데 얘는 진짜 간이 그것밖에 나왔나 봐요. 여기서 쫄리는 거야. 처음에 유민서가 저를 귀엽자, 저를 건드려가지고. 아, 뭐 건드리는 건 아니지. 동료는 아, 힘으로는 예은이가 1등이야. 어? 아, 저 힘 스크럽 센 게 아닌데? 쎄, 너한테. 진짜? 아니야. 힘은 제니가 제일 쎄. 이제 이제 승해요. 자, 이 집단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자, every citizen in a democracy. 아, 민주주의 내에 모든 시민은 has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join clubs and associations. 동호회나 협회에 가입할 권리. 뭐 하기 위해서? To articulate. Articulate. 왜요? 확실히 articulate가 절지동물이라고 알죠? 네. 절지동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많이 많이 딱딱이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분명히 말하다, 명료히 하다. 내지는 explicate. 겉으로 드러내놓고 분명히 말하다. 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Explicate, clarify, articulate. 그래서 이름절 이름절 또박또박 말하다 라는 뜻과 함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다 이런 식의 뜻으로 쓰입니다. Explicate. 와, 저렇게 말했는데도 articulate처럼 빌린 거죠. 다 들리게. 왜? 허스키하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뚜렷한 방법들이 몇 개 있잖아요. 허스키하든지, 가장 예쁘든지, 아니면 묵직하든지. 그때 가장 편안한 것이 또박또박 말하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Personal interest. 개인적인 이익의 interest가요. 보통 세 가지인데, 관심이나 흥미,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익. 아니면 이익이 얽히고 성킨 관계, 이해관계, 요 세 가지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익 집단 다룬 거니까 개인의 이익들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동호회나 협회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호회에, 그죠? 동아리 가입하는 것처럼. 그럼 비사이즈가 되겠죠? 비사이즈가 아니라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사이즈는요, 뭐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죠? by라든지 near처럼 어디 근처를 말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besides니까 전치사라서 뭐뭐뿐만 아니라 in addition to의 개념이죠. 아, 무엇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치사로 in addition to professional association 전문 직업 협회뿐만 아니라 there are politically active groups in various fields. 아, 다양한 분야에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콜론 또 나오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적인 집단들은 즉 in the field of economics 경제학 분야에서는 business association 사업협회가 and trade unions 그리고 무역협회가 있고요. 무역조합 그리고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분야에서는요. charities 자선단체가 있고요. And 그리고 in social political fields 사회 정치적 분야에서는요. environmental groups 아 환경 집단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as a general rule 하니까 일반적으로 all of these political groups 이 모든 정치 집단들은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시도합니다. make their goals public. 아, 그들의 목표를 대중화 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즉, 대중에게 알리려고.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 하고 같은 겁니다. So as to, in order to.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생략하지 않고 놔뒀지만, 얘들은 생략해도 무방하지요. to 부정사에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니까. So as to bring pressure on political decision makers. 정치적인 의사 결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통 왜 여러분들이 압력을 행사하다 그럴 때 bring pressure 기억납니까? exert
다하다, 행사하다, exercise 이런 것들이 뭔가 이 권리 같은 거 또는 압력 같은 것을 가하다, 압력을 가하다, 또 권리 같은 것을 행사하다 이렇게 쓰이는 여섯 개. 힘이나 압력을 가하다. 그렇군요. 뭐 정치 의사결정자는 요즘 국회의원들 representatives 그죠? Yes.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 more socially 하는 부분. 비서회? 다 하고? 이코노미 거기요. 네. 그 막 이코노미컬 막 이거라고. 아 이코노미 업이요? 이코노미가 경제입니다. 이코노미. 이코노미는 경제고요. 이코노믹스가 거기 나온 게 경제학이고요. 경제학인데 여기도 그냥 경제 관련된 것 분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이 있고요. 이건 뭐예요? 경제적인? 경제의, 맞습니다. 아, 경제의 이게 이코노미고요. 이코노미컬이 있어요. 이게 검소한 경제적인 겁니다. 이코노미 섞을 때 그냥 이코노미? 이코노미는 요거 말하고요, 경제. 왜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코노미컬 써야 되는 거예요. 좀 절약하게 해주는 거. 그죠? 싸고 효율성 좋은 거. 그런 게 이제 이코노미컬 한 거고요. 이코노믹은 경제에 대한 경제의 이런 뜻을 쓰여. 했어요? 비행기를 못 파는. 다시요. The more, 여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장 외워둬도 좋을 겁니다. The more socially significant an organization is. 예,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쓰는 이유는 요지를 나타낼 때 특히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데, 한번 봅시다. If 또는 as an organization, 한 단체가 is more, 뭐래요? socially significant. socially significant. 이렇게 쓰인 거죠. 원래는 더가 없었습니다. 더가 없이, 한 단체가 더, 뭐야, 사회적으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렇게 죽였고, 형용사였는데, 이 비교급 앞에다가 접속사를 버려가면서까지 더를 붙인 거예요. the more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것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찾아서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고 특히나 요 significant를 쓸지 significantly 요걸 써야 될지 형용사 부사 문제가 이럴 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용사가 온 이유는 요 is라는 동사 뒤에 보어로 쓰여야 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한 단체가 더욱더 사회적으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문장은 원래 뭐였겠나 한번 또 볼까요? The more directly contact is sought with the deciding bodies 이러죠. 그러면 contact 원래 문장은 접촉이 is 어때요? sought 추구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more directly 좀 더 직접적으로. 나머지는 똑같겠죠. with the deciding bodies with the deciding bodies 의사결정기구들과 좀 더 직접적으로 모색됩니다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였거든요. 여기도 더가 없었는데 얘랑 운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the more 하고 붙인 겁니다. the more directly 그죠? 컨택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또 이것도 이렇게 내버리면 착각하기 되게 쉬운 자리거든요. 직접적인 접촉이 이런 식으로 그죠? directly 직접적으로 부사가 왔으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변별력 문제로 출제를 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외워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사회적으로 더욱더 영향력이 있으면 의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바로 접촉은 그 결정기구와 좀 더 직접적으로 모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커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여당이 야당보다 적으니까 여당이 다 참여 안 해도 야당이 이제 국감을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제1야당이 다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국민의당이 얘들이 이쪽에 붙으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에 붙으면 이쪽이 커지고 그래서 3당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당을 그지 해야 제대로 견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랬어요? 지금 뭐 일단은 김재수신가? 그 농림수산. 김재수. 장관은 해임안을 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우 안 됩니다. 거부를 했어요. 지금 일곱 번째 만에 처음으로 보통 장관 해임안을 건의를 하면은 장관들이 알아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보통인데 그냥 버티고 있죠.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세월호 잊혀질까봐 세월호 특위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좀 더 확실하게 밝히자 그거 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백남기 씨. 맞아요. 그분 돌아가신 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당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요, 정치인이. 순수한 학생들이 정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됐나요? 한 줄 남았습니다. Lobbyist, 그래서 로비 활동하는 분들, or, 즉, or는 즉정으로 보면 돼요. Representatives of interest groups, 이익 집단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비스트들은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attempt to influence politicians,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합니다. When decisions touch their issues of interest, 의사결정이 자신들의 이익 문제를 다루게 될 때, 터치하게 될 때. 네, 무시 못합니다. 이익 집단, 뭐 전국 의사 협회라든지 변호사 협회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 동호회나 협회들이 있는데 그 전문 집단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협회와 이권이 갈리는 쪽은 약사협회.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민감합니다. 옛날엔 약사의 어떤 파워가 셌는데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의사 처방해주니까 그렇죠. 처방 없이 약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또 처방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약을 더 늘려버릴 경우 이제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익 집단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죠. 학생들도 원래는 학교의 3주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왜 있다고 왜 선생님이 뒤에 맞춰야 하고 아이고, 선생님들은 또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또 엄청나게 억눌리고 있어요. 선생님들 잡일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 해보셨어요? 그럼요. 선생님 옛날 야탑 초등학교 가서 경험을 해봤는데 교사였어요. 이기택 쌤이 약간 보조교사였었어요. 선생님이 교육대학원을 또 3년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서울교대에서 영어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을 밟았어요. 멋있어. 아마 그때 따라갔으면 지금쯤 뿌잉뿌잉 이러고 있었어. 서울교대 이제 최초 선생님이 1기생입니다. 여러분 방과후 교육이 제 1기예요 내가. 와우. 자격증이. 와우. 그때 이제 크게 방과 그걸 키우려고 일기에 이제 나랑 미술 담당하시던 선생님하고 이걸 했는데 교대에 그 굉장히 커요, 자부심이. 학교에도 가보면 지금은 교권에 계신 초등 선생님 중에 방통대 나오신 선생님이나 그냥 교육과 나오신 사범대 나오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교대 출신의 분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과거에는 그래서 원래 교육대학원도 아무나 못 갔어요. 아예 차단했었는데 조금 느슨하게 열리긴 했죠. 그때도 그것 때문에 그냥 브로커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 방과후를 이렇게 뭐 컴퓨터나 막 이런 거 하면 그 비리가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학교 무슨 비리 어쩌고 하면서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영파 요구는 재단이